먼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합니다.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 말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